취침 상태가 첫째. 네. 첫째 아이의 취침 상태가 어머님 또 여기서 이렇게 네. 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사실 첫째 심리 상태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10살짜리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인 건 뭐냐면 이 엄마의 감정을 아이가 자기 거로 이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는 성인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처럼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걱정은 어머님의 감정 조절이에요. 부부관계나 엄마와 아빠와의 부부관계와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의 안정감이거든요. 이미 아이에겐 아빠를 자주 못 만나는 엄마와 함께하는 가정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은 다 엄마 해바라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사실 지금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아빠에 대한 미움이나 힘든 점을 특히나 첫째한테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원래 엄마가 아빠와 함께할 때 엄마 역할 있었거든요.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역할들로 다시 좀 돌아오셔서 안정감을 좀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민수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뭐 애기도 울고 우리도 울고 눈에 이렇게 눈물 맺혀있는 거 보시니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아까 식당에서 엄마랑 단둘이 있을 그러니까. 때 그 아이가 웃고 엄마를 쳐다보는데 아이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아이 같고 아 어른들이 참 나쁘다. 우리 아이가 우산을 못 펴고 있는 거 그 우산이 활짝 펴져서 비도 맞고 네. 엄마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아빠를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아까 그러잖아. 엄마 나랑 같이 갈 거지 옆에 있을 거지 그러잖아. 아이들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 약간 별거 상태잖아요. 그때 이혼도 영원 씨 좀 고려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은 그대로신가요?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면 온전히 내가 아기 아빠가 미워서 싫어서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아이들에게 나의 아빠인데 내가 억지로 내가 이 사람이 밉다고 아빠의 자리를 없애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는 사람이니까 나도 같이 아빠 미워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결핍은 아빠가 없는 자리를 내가 아무리 채워준다고 해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들만 생각하면 정말 아빠의 자리, 온전한 자리를 나 하나 희생해서 만들어주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나는 없는 거니까